후지필름 X-Pro2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F 스타일의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상당히 클래식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주 개성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작인 X-Pro1과 전면의 경우는 상당히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좌측에 좌측 하단에 초점 모드 레버와 전면의 상단에 뷰파인더 셀렉터, 또 뷰파인더 셀렉터는 클릭 기능 버튼이 감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펑션 버튼 2로서 더욱 다양한 단독 버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방 커맨드 다이얼은 회전과 클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X-Pro2의 핵심적인 조작 체계는 상판과 후면에 있습니다. 특히 상판에 적용된 이중 기능 다이얼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디자인적인 외형의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셔터 속도를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250분의 1초 동조 속도, 티셔터와 벌브 셔터를 전환하면서 자동 설정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들어 올렸을 때 상단에 움직이는 부분과 같이 감도 설정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역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 감도인 H와 확장 최저 감도인 L, 자동 전환인 자동 감도인 A까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펑션 버튼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노출 보정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이얼들은 알루미늄으로 소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다이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보다 만듦새에 대한 완성도와 만졌을 때 감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후면 구성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기존 X-Pro1에서 좌측에 배치되었던 핵심적인 버튼들이 우측으로 보여지면서 한 손으로, 오른손만으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접근하는 데 상당히 편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메뉴를 켰을 때 또 다양한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버튼 다이얼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포커스 레버의 설정, 퀸 메뉴 편집 저장, 기능 펑션, 명령 다이얼, 다양한 기능들을 버튼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 펑션은 펑션 1, 2, 3, 4, 5, 6까지 총 6개의 펑션 버튼들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해당 기능들을 다양한 단독 기능으로 변경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몇 개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서 바디 자체의 크기는 아주 크지 않지만 단독 버튼을 6개까지 확보하고 기타 단독 버튼들, 특히 버틱 셀렉터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작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는 최적의 디자인. 기존의 X 시스템 카메라들도 상당히 조작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좋았지만 이번 X-Pro2는 또 초점 레버, 초점 스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이 들어가면서 더욱 편리하게 직거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또 불러올 수가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총 대각선까지 8방향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고요. 후면에도 X-Pro1과 달리 후방 커맨드 다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욱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 셀렉터의 우측, 좌측, 하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AFL이나 Q 버튼을 통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조작 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X마운트 렌즈와 함께 더불어서 S마운트 렌즈에서 조리개와 초점을 적용시키고 오른손으로 거의 대부분의 조작 체계를 이용하게 되면서 상당히 쾌적하고 빠른, 직관적인, 초보자도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구조라는 점도 상당히 단점이 되겠고요. 특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대체로 이동할 때 전원을 꺼놨지만 조작 설정 상태를 자재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시켜 놓고 켜고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상당히 쾌적한 조작 인터페이스를 갖춘 기종이라고 평가됩니다. 방금 보셨던 부분과 같이 초기 기동 속도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으로 더욱 빨라졌는데요. 앱 자체도 상당히 쾌적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촬영 자체의 감각이 상당히 기존의 X시리즈 카메라보다 아주 크게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카메라라고 높이 평가합니다.